이제 자기 와이프가 바람난 것 같다고 그렇게 호파를 주고 당장 갔어. 장어? 수상해 장어. 여자랑 나왔어요. 티투. 네. 팔짱을 끼다 말다. 이 집에 가까이 오니까 스킨십을 안 해. 저를 내려놓고. 집단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두 분 다 한감되셨구나. 지주님 채널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다 의뢰비용 10%로 할인해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브리핑 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언제 뭘 타고 이동할지 모르니까 항상 차량이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 직원을 픽업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숨 막히네요.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데 네. 그 대상자분이 눈치채지는 않을까요?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차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써요. 지나가는 차는. 아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감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설마 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따라다녀도. 근데 이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많이 해요. 계속 직하고 있나요? 집까지 걸어갈 생각인가? 그 집이랑 노선이 같죠? 맞아요. 원래는 이 T1 패턴이 집에 들어갔다가 밥을 먹고 다시 나오는 패턴이었는데 요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밥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또 다른 직원도 있었어요. 올라가 봤어요? 저기 보인다. 건너죠 지금.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대단하네요. 이쪽으로 갔어요. 제가 만약에 의뢰인이었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알려주고 보내주는 걸 굉장한 신뢰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맡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믿고 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맡기시는 분 계세요. 그 왜죠? 집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이렇게 받아보는 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쪽 골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거리 두고 간대요. 긴장돼요, 대표님. 그쵸. 저는 일하는데도 매번 긴장돼요. 왜냐면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좀 지켜볼까? 그럼 일단 타요. 지금 보이니까. 지금 누구 기다리는 것 같나요? 혹시 살짝 만들다가 핸드폰 보고 여기를 자주 와봤거나 저런데 바로 그냥 가서 앉는 게 좀 익숙해 보여서 준비를 하고 나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아예 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티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티투가 뭐 내연녀. 네, 타겟 투. 아, 멋지네요. 그 음어 같아요. 아, 의뢰인은 C. 아,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아. 우리가 이게 길 가면서 통화할 때 뭐 의뢰인이 대상자가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니까. 아 혹시 대상자가 술집으로 들어가면 네.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술을 먹나요? 간혹 이제 그 남자 직원들이 네. 그럴 때는 또 되게 뭐랄까 열정적이에요. 아 이건 꼭 들어가서 채찍을 해야 된다. 지금 대상자가 술집에 있으니 네, 나도 저기 가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겠다. 그 전에는 막 그렇게 하면 뭐 지금 위험하고 노출될 것 같고 막 그러더니 그럴 때는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진짜 그런 술집은 정말 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체증이 또 어려우니까. 지금 뭐 이렇게 추적하다가 네. 성매매를 하러 들어갔다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그런 적 있어요. 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막 호빠 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도 있었나요? 그런 현장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찍으면서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들어갔다. 이제 자기 와이프가 바람난 것 같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맡겨가지고 붙었는데 그렇게 호파를 주고 당장 갔어요. 돈도 엄청 많이 쓰고 그 가정주부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씀씀이가 너무 커지고 막 외박도 자주 하고 그래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호빠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만나고 돈을 쓰는 거였어요. 어디 오빠였나요?
그 영등포에 있는 호빠였는데요. 네. 대놓고 뭐 호스트바라고 써놓고 뭐 술집이라고 써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으슥한 주차장으로 들어가길래 여긴 왜 들어가지 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철문 같은 게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그 거기가 호빠인 줄 알았던 것도 선수들이라고 하죠. 차량이 스타렉스가 와가지고 쭈루룩 선수 입장했다가 이제 초이스 안 되면 다시 또 쭈루룩 나오고 다음 차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런 데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꽤 나간다 하더라고요. 뭐 한 번씩 쓸 때마다 100 이상씩 쓰고 온다고. 바람을 피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맞아요. 이제 돈 있으나 없으나 바람은 피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잘 발견했나요? 네. 저 채용 해주실 건가요? 완전 베스트. 대상자 확인됐어요? 횡단보도 방향은요?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행하던 방향? 장어? 수상해 장어. 그 장어집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안 놓치고 잘 붙으셨나 봐요, 직원분이. 그러니까요. 장어집을 들어갔나요? 네, 장어집을 들어갔대요. 수상해. 전에 그 사건 들어갔는데 그 대상자는 저녁마다 장어를 먹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장어집에 자리 잡았다고 브리핑 받으신 건가요? 맞죠. 지금 대상자가 있는 가게로 향하는 중. 네. 그리고 대기할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손목에 타투가 있던데 혹시 의미가 있나요? 별이 되고 싶은. 대성하고 싶으신. 네, 그렇죠. 예뻐서 했어요. 여자분이랑 같이 있나요? 네. 대박. 여자랑 나왔어요. T2. 네. 붙어주세요. 저 차 빼가지고 갈게요. 오늘 첫날인데. 그냥 다 나와버렸어. 있을까? 했는데 있네. 우리는 T1을 일단 보는 걸로 하죠. 제가 찍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여자예요. 증거 영상이 수집이 되면 의뢰인한테 바로 보내주나요? 바로 원하시면 바로 보내주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장어집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요. 손잡고 가고 있나요? 팔짱을 끼다 말다. 팔짱을 끼다 말다 하면 정황상 불륜이 확실하네요. 맞죠. 왜 장어를 먹었을까요? 장어 먹으면 의심스러워. 하여튼 아 여기 네, 가고 계시네요. 맞죠. 손잡고 있는 거 지금 저랑 5시간째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안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내가 찍을 때는 안 잡고 있었어. 얼굴이 나올 때는. 직원분은 진짜 엄청 꾸준히 잘 풀어오시네요. 풀어줘. 좋은 게 살찔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쭉쭉 빠지잖아요. 걸어가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나 보다.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약간 근거리에 사는 걸로 추정해요. 맞아요. 그냥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어때요? 느낌이? 모텔 갈 것 같아요? 동네에서 둘이 같이 있다가 씨한테 걸렸어요. 그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처방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 알이 없어졌고 집 근처에 오니까 마스크를 다시 쓰는구나. 걸려들었어. 의식은 안 해요?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가까이 오니까 스킨십을 안 해요. 아까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이제 집 가까이 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밥 먹고 걸어가는 것만으로 뭔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나요? 손을 잡고 가는 스킨십하는 장면이 있으면 그거 증거가 돼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 뒤에 지금 따라가고 계신 직원분이 네. 혹시 뒤에서 찍은 건 증거가 안 되나요? 얼굴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제가 얼굴 나오게 찍은 거랑 뒤에서 스킨십 하면서 이제 찍은 거랑 하면은 의상이나 다 같기 때문에 네, 이거는 증거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둘이 헤어졌대요. 네. 저희는 이제 T2를 딸게요. T2라 하면은 여자 내연녀. 그러면은 그 내연녀 정보도 같이 의뢰인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상간자 소송 하시면 되세요. 그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두 가지 정보를 아시면 되시는데요. 뭐 이름,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 네, 이렇게 정보들 중에서 두 가지 아시면 되세요. 집 호수까지 딸 수 있으면 딱 따볼게요. 신용기 꼭 한번 뭐. 네. 거의 직원분이랑 실시간으로 계속 통화하면서 이렇게 상황 주고받네요. 그래야 이제 계속 놓치지 않고 붙을 수 있으니까요. 저기 집 근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지극히 평범하시네요. 맞아요. 상간녀가 다 예쁠 거라고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원분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네요. 아, 이거 들어갔어요. 저도 내려갈게요. 아, 네. 첫날에 모든 증거가 다 나왔네요. 어. 상간자 정보까지 싹 다. 이렇게 그 상간녀가 네. 누군지까지 밝혀서 의뢰인한테 드리면 네. 거기까지가 딱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뭐 법률 상담 원하시면은 저희 연계되어 있는 로펌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8시 25분인데 네. 거의 한 6시간 동안 네, 계속 쫓아다녔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모든 증거가 나왔고 네. 또 정보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 네, 개운합니다.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음에는 오늘 체증한 증거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만 이 증거를 더욱더 보강할 만한 네. 추가 증거를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USB에 담아서 예쁘게 드립니다. 아 이런 의뢰 받은 것 중에 네. 유명인도 있었나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네 있었어요. 누구요? 그거는 이제 의뢰인의 개인 정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연예인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나올 만한 뭐 유명 뭐 기업인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대표님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약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나는 분이 네네 이제 여러 분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모텔을 여러 분이 함께 들어가시더라고요. 혹시 그 쓰리썸이라고? 잠깐만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그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집단 관계로 할까요? 집단 관계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말로만 듣던 집단관계인가.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집단관계를 가지셔가지고 그 배우자분한테 그 두 분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두 분 다 상간자 소송을 하셨죠.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죠. 대상자가 네. 여자였고 의뢰인이 남자였는데요. 네. 본인 친구랑 와이프랑 바람이 난 것 같다. 아. 그런 의뢰를 주셔가지고 사건에 들어갔는데 진짜 남편의 동창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줬어요. 그 친구가. 세상에. 결혼식 때 잘 살라고 사회를 봐줘놓고 그걸 그냥 깨버렸네. 완전 이거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친구랑 와이프랑 바람이 난 거예요. 응. 정말 이 일을 해보면은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인가. 대표님은 근데 그런 거 보시면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정신건강에 좀 해로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면서 많이 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불순한 마음의 양식으로.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본다고 해서 네. 그대로 하거나, 영향을 많이 받진 않잖아요. 저도, 이게 현실이지만,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덤덤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네.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멘탈 관리가. 여러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문의 전화 많이 오나요? 네, 채널 보시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의뢰를 주시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탐정님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 더 바빠지시겠네요. 네, 그래서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정신적 지주 채널 보고 계신 네. 구독자분들 중에 네. 뭐 물론 대표님을 안 네.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그래도 대표님한테 의뢰 드릴 일이 있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혜택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지주님 오늘 너무 옆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사건 해결하는 데 도움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지주님 채널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의뢰비용 1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10%요? 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들었죠 여러분? 정신적 지주 채널 보고 의뢰해드린다고 하면 10% 할인해주신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네. 준비한 감사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영광이에요. 네. 앞으로 또 더 열심히 네. 해주십사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열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너무 멋져요. 네. 대표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선물도 받고. 대표님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저희 업계의 인식이 많이 좋아지도록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대표님 고생하셨고 제가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또 찾아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신적 지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